구독 누르셨습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빅헤드입니다. 믿고 보는 배그강이 맞나? 이거? 코너 이름? 그렇죠. 아, 잠깐만. 코너 이름 확인 좀 하고. 믿고 보는 배틀그라운드 강의 이번 편은 원래 기존에는 오토바이 편을 만들려고 오토바이 편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긴급하게 최근에 고인물 무빙 요거 이 고인물 무빙이 발견됨에 따라서 기존에 알려진 방법보다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팁이 없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다가 꿀팁들을 몇 개 찾아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좀 알려드리고자 패치 되기 전에 좀 꿀 좀 빨아야죠, 그쵸? 네, 미리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강의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촉박해서 평소처럼 녹화를 하진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현장에서 바로 수강생 몇 분을 모집을 해서 6명한테 한번 가르치는 방식으로 깔끔하고 짧고 굵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한 명씩 일단 소개를 할게요. 일단 이쪽은 고인물 무빙 중수 저 캡틴 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얘는 많이 봤을 거고 엎드려. 그다음 안녕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네, 세 번째 안녕하세요. 네, 누구세요? 나 설아요. 설아요. 설아님. 저 노란색 입으신 분 이쪽으로 빠져 계세요. 이쪽으로. 세 번째 분 누구십니까? This is Suisui again. 아, 그 Suisui again 맨 마지막으로 가 계세요. 네, 그리고 저 노란 셔츠 받아 입으세요. 노란 셔츠. 병아리반이야? 아, 병아리반. 자, 세 번째 분 누구십니까? 뉴페이스 로키입니다. 자, 이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법한 프랙무비 편집하는 류팀에서 근무하시는 저거 로키라는 시청자분이세요. 네, 그다음. 뭐 넘겨. 해서 오늘 이 두 분을 특히 이 두 분을 섭외한 이유는 이 방법을 쓰면 누구나가 정말 쉽게 할 수 있다. 아, 추이수이님은 30시간 정도 했고요. 설아 몇 시간 정도 했니? 150시간 정도 한 브론즈입니다. 브론즈. 제 영상 몇 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두 분은 굉장히 초보분들이에요. 이 초보분들도 오늘 저희와 함께하는 이 강의를 이수한다면은 누구든지 고인물 무빙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라는 걸 강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섭외했습니다. 자, 갑시다. 배우러 가자. 자, 기존에 알려져 있는 평소에 알려져 있던 고인물 무빙은 점프와 Z 즉 엎드리기를 동시에 누르고 바닥에 발이 닿기 전에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른다 라는 방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방법으론 실제로 저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제대로 단축키를 바꿀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습니까? 단축키 다들 ESC를 누르시고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컨트롤에 가요. 쭉 내립니다. 쭉 내려요. 일반에 점프 전용이랑 엎드리기가 있을 거예요. 점프 점용이 엎드리기 점프 점용의 오른쪽 칸을 누른 다음에 쉬프트 플러스 스페이스바 동시에 눌러줍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조금 더 내려서 엎드리기를 간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적용하고 꺼요. 자, 이렇게 할 경우 컨트롤 스페이스바가 엎드리기고 쉬프트 스페이스바가 점프죠. 그리고 세 가지 키를 동시에 누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점프와 엎드리기가 동시에 나갑니다. 엎드려졌다가 일어나집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 컨트롤 스페이스를 동시에 누르면 캐릭터가 점프 후에 자동으로 엎드렸다 일어날 거예요. 자, 못하게 되는 사람 이쪽으로. 잘 안 되는 사람. 아니, 그게 아니고 나 설정 얘기를 잘 못 들었어. 자, 여기서 쉬프트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총 들고 있어야죠. 총 들고. 자, 쉬프트 누르는 상태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해했죠? 됐다. 이렇게 자, 여러분 나와도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너무 쉬워서 이상할 정도로 쉬운 고인물 마스터 무빙. 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이 고인물 무빙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알려줄게요. 자, 숙련된 조교 노미 앞으로. 자, 노미님이 지금부터 이쪽을 보고서 고인물 무빙을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옆에서 볼 경우 캐릭터가 엎드린 상태에서 공중에서 엎드린 상태에서 재빠르게 이동하고 엎드려서 미끄러지면서 일어납니다. 예전에 슬라이딩을 보듯이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엎드려서 움직이면서 일어납니다. 1인칭 직접 할 경우 이렇게 서서 점프하는 게 정상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실제로 적팀한테는 엎드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프를 해도 와. 자, 추가로 끝날 때 이용해서 뭐 뒤로 올 수도 있고 옆으로 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고인물 무빙을 할 때 가장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냐. 자, 이런 식으로 맞추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도 장점이 되지만 이 고인물 스텝의 장점은 예전 슬라이딩과 장점이 똑같습니다. 이럴 경우 적이 잘 안 보이죠? 키디가 잘 안 보이죠? 그쵸? 네. 그럴 때 이런 곳에서 고인물 무빙을 쓰면은
시야가 계속 높게 돼 있어요. 내 캐릭터는 엎드려서 안 보이는데 시야가 계속 높기 때문에 엎드려 있는 적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인무빙을 하면은 시점은 엄청 높고 내 캐릭터는 회피를 하고 있는 이런 이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방금 알려드린 이 시야 확보가 고인물 무빙의 가장 핵심적인 이득이고 부가적인 이득 바로 기존의 슬라이딩이나 다르게 엎드리면서 총을 쏠 수가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자 무빙하면서 연사로 긁으면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확인데? 에미사구나 DP 같은 기관총을 쓸 경우 활약 전환에서 막강한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그건 있어요. 자 총 보시면은 총이 아래랑 위로 흔들리기 때문에 정확한 조준은 힘들지만 일반에서는 적을 잡기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또 어떻게도 이용을 할 수 있냐. 바로 이 개구리 무빙 같은 경우는 엎드린 상태가 아니라 일어서 있는 상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모든 조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완전 대박이다. 그리고 문을 열면서 총을 쏠 수도 있어요. 아 잠깐만 이건 계단 때문에 자 편집 아 편집 자 이렇게 문을 열면서 쏘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는 할 수 없던 급격하게 진입을 하거나 총을 쏘면서 들어가는 거기다 회피까지 곁들여서 엎드려서 들어가는 그런 무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버 수이수이님입니다. 인트로 멘트 한번 유튜브 인트로. Hi guys, this is 수이수이 again. 이거 왜요? 하나, 둘, 셋. 아, 너무 빨랐어요. 너무 빨랐어요. 아, 그거 그냥 달리기죠. 그건 그냥 달리기죠. 돌아가세요. 자, 하나, 둘, 셋. 좋다. 아, 살짝 멀었지만 괜찮아요. 충분히 스피디한 돌입이었어요. 자, 그 다음 손님. 야, 그 다음 훈련병. 수강생. 자, 설아입니다. 바로 설아. 설아 일로 오세요. 못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설아입니다. 아, 뭐 하는 설아님이시죠? 안녕하세요. 트위치 방송하고 있어요. 간다. 아, 아닌가? 아닌가 하지 말라고.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비켜 죽어. 자 여러분 어쨌든 설아도 마스터할 수 있는 고인물 무빙. 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고인물 무빙이 마스터가 됐다, 숙련이 됐다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차위에 이용해서 스무스하게 내려오기. 파쿠르 대신에 굉장히 유용한 파쿠르를 대용할 만한 슈퍼점프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고인물 무빙하실 때 정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여러분. 네. 계단에서 하면 죽어요. 예. 계단에서 고인물 무빙을 하면은 캐릭터가 낑기더니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오씨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내리막길에서는 괜찮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낙뎀만 조심하면 상관없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 6명의 수강생과 함께한 고인물 무빙 마스터 시간이었습니다. 수이수이님 어딨어? 수이수이님 수이수이님 저요. 미안해. 마스터 하셨습니까? 마스터 한 것 같아요. 그쵸? 너무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쉬워요. 현재 배틀그라운드 랭커들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인물 무빙을 마스터 하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소감? 진짜 30시간도 안 됐는데 이렇게 고인물 무빙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자 이렇게 자 해서 다음 수강생 설아씨 어떠셨습니까? 고인물 무빙 마스터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쉽습니다. 아 그렇지요? 너무 쉽지요? 너무 쉽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도 따라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배그 못한다고 놀리는 시청자한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완전 자랑해야죠. 아 그렇지요. 자 지금까지 믿고 보는 배틀그라운드 강의 고인물 무빙, 개구리 무빙, 그리고 망두구 무빙 편이었고요. 네, 평소와는 다르게 간략하게 진행된 형식이라 조금 적컬이라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쟁여보세요. 네, 수고하셨고 많은 공유와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퇴치되기 전에 꿀 빠세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